안녕하세요. 에드앤 선생입니다. 선생님, 리딩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ACT에서도 리딩이 중요한가요? ACT에서 리딩은 더 중요합니다. ACT는 그 리딩이 리딩 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딩 스킬 자체가 시험 전반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수가 너무 많고요. 그 문제를 정말 빨리 읽어 나가야 되는데 학생의 리딩을 중심으로 한 학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직은 시험에 대한 마인드가 잘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점수 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리딩 실력이 높은 학생들은 수월하게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시험이라 뭐 어떤 학생들은 SAT보다 ACT가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나는 10학년에 저한테 ACT를 하러 온 거예요. 아이는 아직 10학년이니까 점수를 몇 점까지 받아야지 하는 그런 목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저희가 어느 경우처럼 이발 테스트, 이발루에이션 테스트를 줘보니까 21점 정도인 거예요. 그중에서 ACT 리딩 점수는 조금 나왔어요. 그렇지만 두루두루 한 21점 정도 평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정도면 저는 시험 준비 안 시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ACT 시작 점수가 최소한 25점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점수가 되고 어떤 부분들을 가르쳤을 적에 그걸로 점수를 내는 뭔가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거든요. 저는 우선은 기본 공부하자. 어떤 공부든지 공부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영어 선생님은 grammar, 우리 ACT English에 있는 룰들 많이 가르치고, reading 같이 공부하고, 저희들이 투어를 시작하고 나면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꼭 한번 부모님하고 만나 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과학이 struggling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얼른 과학 선생님이 학교를 도와주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아이한테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학 선생님하고 chemistry 공부하는 걸로 셋업을 해놨는데, 이 아이 AP 인바이로먼탈 사이언스를 하고 있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 선생님한테 AP 인바이로먼탈 사이언스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AP 인바이로먼탈 사이언스를 하면서 관심이 확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케미스트리뿐만 아니라 AP 공부, 리서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하는 관심이 확 올라가더니 지난 몇주 동안 이 학생의 ACT 점수가 만점에 가깝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공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 그런 관심이 흥미가 확 생겨버렸다는 거죠. 시험 준비는 흥미 문제인 것 같아요. 시험을 왜 준비하려고 하느냐, 점수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흥미가 안 생기면 못하죠, 그죠? 근데 패세지에 대한 흥미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시험 문제와 결국 계속 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들은 작가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읽으면서 작가가 어떤 포인트로 이런 패세지를 만들었나를 생각하면서 3시간 동안, ACT만 해도 3시간 반 동안 봐야 되거든요. 그 3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우리 애나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정말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 확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AP 공부, 10학년의 AP 준비도 잘될것 같고, 이 학생은 4월달 가까이에 있는 ACT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낼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똑같은 점수, 똑같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들로 계속 평가를 할때이 학생의 점수는 현재 32점에서 34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행운이죠, 이런 경우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들 속에서 다른 종류의 재미들을 많이 가지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 시험 보는 기관들이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경우들은 흔히 있는데, 우리 리스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리스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로우에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10학년에 SAT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할 때이 학생 점수가 570점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퍼펙트했어요. 물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고, 어느 정도까지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학생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하지만 시험 보는 실력이라는 부분들이 언제나 아이가 노력하는 것에선 조금 부족한
부족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10학년에 SAT 준비하려고 하면서 만나보니 아 이거 어떡하지? 영어 점수가 부족하네 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이 학생 꼭 가고 싶은 학교는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가고 싶은 학교에 가려면 750대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직은 지원서를 생각할 때는 아니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선생님들이 가이드 해주시는 거에 충분히 따라서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름방학이 끝나는 그 시간에는 이 학생 점수가 아직은 700은 안 됐지만 가까이는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스탑하지 않죠. PSAT 있고 11학년에 있는 나머지 과목들 공부하고 AP 과목들 많고 이제 이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SAT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스탑하지 않죠. 이 학생 성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점수 얻고 싶은 걸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봄까지 했어요. 전부 40회 넘는 수업을 했죠. 힘들어요. 힘들고 계속해서 임프루브 시킨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학생을 만나서 그 중간에 어떤 그 점수들이 달라지고 있나 어떻게 답을 하는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리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AT가 주는 여러 가지 패세지들에 대해서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읽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 학생 로 공부하는데 이전에 있는 우리 페이퍼 SAT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political science 나오면은 정말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런 부분들이 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에 3월에 750 받았습니다. 그리고 SAT 점수하고 1550의 학교 성적 거의 퍼펙트한 점수 해서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드림스쿨에서는 이제 어드미션 리저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타겟스쿨이라고 보통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그 학교들에서는 전부 스칼러십 다 받았어요. 정말 많은 백업 스쿨들의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AT 프랩 하는 동안에 스스로가 그 패션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일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SAT 프랩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준비할 때 그 시간들이 자기들한테 점수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간으로는 길게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 너무 즐겁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퍼런스를 꼭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고요. 잘 읽고 노력하면 이런 경험들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서 우리 이 현재 바뀌는 디지털 SAT 하나씩 잘라지는 250자짜리의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영어 시험입니다. 근데 깊은 단어들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그리고 쉽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바뀐 디지털 SAT거든요.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단어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지문이 주는 그 깊은 미닝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디지털 SAT거든요. 좋은 시절이 온 거죠. 좋은 시절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리딩 리스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지문의 범위를 넓혀놓고 독해의 범위를 넓혀놓으면 디지털 SAT는 분명히 예전에 있는 페이퍼 SAT보다 더 쉽게 좋은 성적으로 학생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